네, 그래서 확실히 젠지가 일단 케이틀린 럭스 중심으로 바텀에 힘을 꽉 줬는데 CFO가 노골적으로 상체 쪽 힘 주면서도 바텀에서도 캐틀 럭스 상대로 일반적인 라인전에선 힘들지 몰라도 어떤 갱킹을 통해서 한 번만 풀어내면 진짜 무서운 칼리파이크 같은 것까지 뽑았단 말이에요. 맛이 진짜 센 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냥 무난한 구도에서는 포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교전력의 변수를 얼마나 살릴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젠지가 세주아니가 리시 페이크도 쓰지 않았고 캐틀럭스가 라인에 없었죠. 일단 첫 번째 웨이브를 받아주나 싶었는데 엄청 때렸네요. 그러니까요. 오유, 네. 좀 매서웠어요 지금. 근데 이게 봤습니다. 받아칠만 하지 않나요? 일단 근데 2레벨 못 찍고 있는 게 좀 아프네요. 그렇죠. 아 이게 대포 미니언이 탱킹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1렙 단계에서 멈췄어요. 아 그러니까 넘어옵니다. 와 세주아니가 써주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손해인데 세주 입장에서 당연히.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케이틀린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땐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과감하게 썼군요, 도란. 이거는 한번 갈 것 같죠? 네. 미드 정도 유승이 뒤에 있긴 한데 대박샷 쳤고! 먼저 죽이며 리신이 오기 전에 잡아 잡습니다! 이러며 돌고! 한 방에 더블킬 갑니다! 아리초비! 한 방에 갚아야 되거든요, 세게. 자, 그럼 바텀이죠, 포터도 완전히 뜯어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피넛 입장에서 이제 아군한테 얘기할 수 있죠. 고마워, 내가 육 찍을 때까지 버텨줘서. 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지가 얻어낼 걸 꽤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구도는 조금만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 예 막아주고 세주아니가 도란이 역공으로 한번 쳤어요. 근데 근데 이거 세비를 피너시 아이 약간 한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돼서 한결 수월해진 느낌이 들긴 들죠. 네. 이거 끼한 거 큰데요. 예. 이거 전멸인데 이거 기대했습니다. 눌러가 아이 깊은 바다의 처형으로 일단 룰러가 사라집니다. 순도 제거가 됐고요. 자, 좀 더 옵니다. 홀령질주로 크게 한번 홀령질주 다 됩니다. 대박시 그리고 귀 매혹과 함께 잡아냅니다. 물론 미드 쪽에서 CFO도 속도 빨라요.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태롭긴 합니다. 완전 편하게 가기는 좀 어렵긴 해요 지금 흐름은요. 그리고 드래곤도 잡았고 CFO 플라잉 오이스가 다가오는데 뼈작살 끝끝에 오구네 아리가 약간 쿨이었어가지고 예, 같이 눈치 좀 봤던 것 같은데 매서워요 뭐가 됐든 움직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리의 궁극기가 이렇게 빠지면은 그래도 약점이 좀 나오네요 슬슬. 네. 물리지만 않으면 사거리에선 아예 차원이 비교가 안 돼가지고 길이 아주 그렇죠. 네. 시원하네요. 어휴 예. 네. 항상 SK에서도 네. 보던 장면이니까요. 이것도 든든한 세저 아니니까 다이브는 좀 쉽진 않죠. 그렇죠. 리핸즈가 그러니까 차라리 왔는데, 리핸즈 쪽으로 리핸즈 쪽으로 네, 리핸즈 쪽으로 네. 이러면 역으로 도란이 한번 내려왔는데 도란이 한번 노립니다. 대박사 이어서 재민이 내려가면서 이러면 세주가 죽어도 이제 웃죠 나름. 그렇죠. 잡히긴 했습니다만 나름 웃을 수 있는 상황. 팀의 탑 솔로 가운데 일단 레스트는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슈를 봅니다. 슈를 봤어요. 슈리가 달려드나요? 네, 그래도 대신 맞아주고 약간? 자, 뒤쪽으로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이 미드 쪽에 전력이 풀렸고요. 아리 궁극기와 칼리사 스펠이 교환됐고요. 세주아니가 천천히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들었던 재민인데 일단 미드 쪽 1차를 밀어낼 수 있을 듯 이렇게 재민이가 냈고요. 재민은 체력 빈사! 확실히 원거리 약간 포격 스킬류에서 차이들이 나다 보니까 쉽진 않아요, CFO가. 근데 그래도 드래곤한테 포기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이쪽 지역을 달려들기에는 일단 세주아니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매혹과 함께 상대편을 한 발 뒤로 밀어놨습니다. 젠지도 좋은 게 상대가 레닝톤이 껴져 있는 조합이다. 레닝톤! 강치로 이동했는데 대박 시야 살린 거죠? 시 대박 났는데요? 네. 그래도 저한테 정글러의 위험한 병! 1등이 됐습니다만 다시 앞으로! 파이크가 저기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었을지 참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 줄이고 출발. 자, 아래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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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자, 리엔트가 일단은 조심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환격은 하고 리스탄 차박병! 아니 순간 킬캐치가 너무 매서워서 그리고 궁극기가 들어갑니다. 할리 공격과 세주 쫓아가는 것까지 봐야 돼요. 레스를 치고 있습니다만 아래 다시 한번 뛰고 있어요. 중간중간 미션에 적군화해가 좀 굉장히 매섭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소리가 들어갑니다. 매혹 들어갔죠. 하지만 슈니 버튼 이동 왔다갔다. 레스트가 다시 한번 여기 솔방울 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테러 쪽 출현하는데요. 네, 다음 또 스킬 조심해야 돼요. 주고받는 장면 끝에 리헨즈와 재민이가 교환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영이 잡히면 일단 더 빨리고 이것이 덫이죠. 그렇죠. 뭐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긴 하겠지만 몸으로
레넥톤이 나름 탱템이라서 저렇게 비비는 건데 그래도 아파요 레넥도. 체력 주고 넘어와야 되는데 체력을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 약간 노룩샷. 아, 네, 옆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빠졌고. 자, 그 사이에서 덫에 다시 한번 보완. 야, 본대가 못 넘어오니까 나가기가 좀 그렇죠. 야, 저 좁은 지역에서의 덫에 컨트롤. 결국은 드래곤 두 번째 드래곤입니다. 본인의 두 번째 드래곤을 잡았습니다. 젠지. 사실 방금 아리가 존나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주면서 그 공간 장악을 한 게 이 용 컨트롤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상대를 일단 밀어냈으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요? 일단 관문은 탔는데. 이거는 대전이에요. 불명덕이염! 대변이야, 정리야, 대변! 최대한 핑퐁을 그래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캡틀이 잡혔고. 캡틀 터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은... 그래도 가운데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웃고 있긴 해요. 기다립니다. 뒤쪽 리드 빠졌고. 초비 피넛 해줘야 돼요. 초비 피넛. 그렇죠. 순은요. 순 끌어야죠. 미션이 살아있긴 해도 우리가 핑퐁이 좋아요 지금. 야, 잘 잡았습니다. 미션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그래도 쉽진 않은데 이게. 자, 레스트까지 사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스트는 일단 사냥을 했습니다. 진짜 좀 빡빡하네요. 야, 플라이몬스터 진짜 쉽지 않네요. 저기요. 잘 물긴 했는데 물린 대상들이 바로 터지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근데. 한번 더 미션을 간다면. 달려요. 달린. 저 미션도 아주 든든하고요. CF 입장에서 보면. 예. 노데스 경기를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미션이. 그렇죠. 이게 뭐 바로 버스트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운해요! 근데 이게 스펠 없는 칼리가 그리고 미션이 위에 했어. 있는데 위에 엔진 터져도 일단 스펠 없어요, 칼리스타 잡았어요! 슈는 잡았어요! 스펠은 위에 있고 이거는 그러면 바로 싸움! 바로 리시모 이러고 도망가면?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최대한 초비가 넘어가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레스트가 좀 단단하긴 하거든요? 단단하게 계속 때려야죠! 네, 레스트가 완전 탱넥톤이라 근데 저게 관문이 있고 일단 그 밑으로 커요! 아이, 그 지나가면 그래도 CF도 진짜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CF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바로 트라이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엄청 비벼요. 도란? 장난 아니네요. 세이즈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 비비는 거예요, 앞을. 벽을 막죠? 네, 앞에 비비면서 이거! 가지 마라 이거예요. 안 가고 오래만 있는데! 저 왼쪽에 틈이 좀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조합도 분명 괜찮고 괜찮은데 예. 그럼에도 매섭다. 그래서 이런 건 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좀 나는 죽어라 이거예요. 왜 안 죽어요? 그렇죠, 레스가 앞으로 스킬 쓴 순간 지갑이 엄청 찔긴데 완전. 네. 여기서 헤카린 보이고 아리가 바텀에 있다면 CF 입장에선 탑에서 굴릴 근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민이가 드리블만 계속 해버리면 이거 막상 잡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이게 근데 공으로 막아졌고 핑퐁을 발로 차고 이거 진짜 그러면서 특공대들이 임무 완료하고 도망가는 느낌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론을 뛰어넘는 플레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룰러 선수가 데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타 단계에서. 그만큼 플라잉 오이스터가 굉장히 잘 노리고 있다는 건데 이번엔 중간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밀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이기긴 하거든요. 이렇게 네. 달려듭니다. 미스의 전멸도 뽑았고요. 신드라 전멸 뺀 거 너무 좋죠. 네. 신드라가 지금 CS 괴물같이 먹고 생각보다 엄청 세가지고 예. 이렇게 포탑까지 따게 된다면 미션을 그래도 같이 들어가면 뒤에서 위치가 내려왔어요. 잡으면 미션 잡았어요. 이러면 이제 슬슬 뚫리거든요 상대가. 자, 도란 쪽. 근데 룰러 뒤로 빠졌고 상대 어차피 뚜벅이데 팔 짧은 친구들 데미지 잘 못 넣어요. 지금 멀리서 이렇게 때리면서 네.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젠지는 칼리가 뭐 앞으로 쭉쭉 치고 나오나 싶었지만 초비 선수의 스킨샷이 한 턴 막아줬습니다. 전환이 되면 상대별 뒤로 밀어냈고요. 전멸 없는 신드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해요. 이렇게! 결국 뚜벅이의 한계가 솔방울 탄 이게 또 솔방울 탄을! 잡았어요. 이러면 이제 힘이 빠지거든요. 유일하게 CF에서 어떻게 보면 중장거리 싸움을 담당하는 게 신드라인데. 자, 그래서 결국 진짜 이거거든요. 지금 36분대인데 골드 격차가 이만큼 뭐 얼마 남지도 않은 나지 않는 상황일 정도로 CF가 엄청나게 굉장한 집중을 보였습니다만 이가 동원이다. 재민이가 있습니다. 일부러 숨어있다 한 방에 나가면서 스틸 할 생각이에요. 일단 레스트를 때렸는데 스틸 각을 안 주는 것 같죠. 넘어왔어요. 키너 지금 왜 뒤에 있었어요? 키너 뒤쪽 있었는데 코아나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아직 신드라가 없어요. 자, 그 상황에 슈는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신드라가 없으면 한타가 그냥 안 되거든요. 뒤로 다 빠집니다. 뒤로 다 빠집니다. 아, 피넛이 언제 뒤 돌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치는데 미션이 왔긴 했습니다만 몇 명이 좀 아픈데 벽 뒤에서 참호 사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쯤 되면 원래 신드라가 스킬샷으로도 스틸이 가능한데 여차하면 넘어옵니다. 뚫고 들어가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좀 결국에 전멸 없는 신드라는 못 뚫죠 저 맞아요. 그게 커요. 시야가 없어서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바론을 잡았고 도라니를 레스트를 뒤쪽 밀어냈고요.
가뜩이나 접근하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서 끊임없는 서이게. 아 또. 아, 뭔가 놀이 하필 세주안이 땡겨긴 한데. 하필 세주안이라서 이게 땡겨긴 한데. 맞은 거죠 지금까지. 하필 세주안이라서 이게 맞은 거 맞죠? 이제는 칼리가 이쑤시개로 바뀌거든요. 네. 맞은 거 맞죠? 네. 미션이 딜러 마크를 못 해줘요. 그렇죠. 날아갑니다. 지금 뚫렸어요 CF는. 네. 재민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CF 아 탈진. 그리고 네. 다들 위험한 상황입니다. 젠지 인근 제거. 그리고 레스 쪽으로 이동. 오, 초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메자의 이왕이면 스택 아껴야죠. 예. 룰러가 때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방어 때리라. 에이스를 띄웁니다. 젠지 젠지 e스포츠. 확실히 케이틀린의 밸류로 후반까지 왔으니까 이겨야죠. 근데 쉽게 이길 수 없게끔 만들었던 CF의 저력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39분이 넘는 이 경기 그리고 계속 시종과 앞서고 있었던 젠지의 그 힘이 이 넥서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진지 그 부분을 견뎌내고 난 뒤에 세주가 그래서 어이구 1위네요. 엄청 비벼대더니 네. 어우 엄청나죠. 도란 도란 선수가 바텀 텔레포트 그 다음 타임이 좀 위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텔레포트를 쓰고 탑에 복귀했을 때 레네톤 6렙 타이밍 때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마저도 잘 버텨내주면서 초반에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 한번 해봐. 맞아. 야, 안 죽어 안 죽어. 야 미드 가자 얘들아. 맞아. 오케이 갈게. 나 안 죽어. 다운주. 다운 좋다. 신데라 스톱바였어. 앞으로 뚫자 앞으로 뚫자 앞으로. 그냥 칼리 잡았어. 리신까지 볼게. 리신 끝까지 가자. 끝까지 신드라 도플. 미드 들어가면 할까? 끝날 듯. 더 봐줘야 해. 난 살았어 일단. 미드 할게 그럼. 살았어. 나이스.